내 집에도 이제 자연을, 도심 속에 자연을 심어주고자 그린 에코를 선도하며 자연 친화적 소재 개발에 기여하는 지피가든. 지피가든에서 개발된 그린월과 기능성 텃밭 상자가 여러분의 집에 자연을 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창 KIB 한국 인테리어 방송의 리포터 김나영입니다. 마당의 텃밭에서 자신이 직접 채소를 키우며 살아가는 집, 모두가 꿈꾸는 그런 집일 텐데요. 그런데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참으로 꿈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 꿈을 실현시켜주시는 회사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콘크리트의 도시 속에서 자연을 심어가는 주식회사 지피가드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의 생태 안내판 그린사인, 실내 화단 조경, 수경 재배 장치 등 실내 조경의 특수 녹화 분야에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로 이미 조경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일일이 이렇게 분무를 하면은 네.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타이머에 연결된 수중 모터를 쓰고 있고, 이 수중 모터에서부터 물이 위로 쭉 올라가서 관수 라인으로부터 속으로 뿌리 생장판으로 이렇게 물이 쫙 흘러내리게 돼요. 네. 그렇게 물이 흘러내리는 동안에 안쪽 시스템에서 하나하나의 식물체로 물이 흡수가 되게 되고, 그러면 식물들은 계속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죠. 건축물의 벽면, 각종 울타리, 방음벽, 콘크리트 옹벽 등의 수직면을 식물로 푸르게 만드는 벽면 녹화 그린월은 식재 기반을 벽면에 만든 후 식물을 벽면에 식재하는 라이빙월 방식과 식물을 땅에 심은 후 벽으로 식물체를 유인하는 그린 패사드, 에스페리어 방식으로 주어진 환경에 맞춰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저희 텃밭 상자는 일반 화분이 아니라 기능성을 가진 기능성 텃밭 상자입니다. 네. 여기서 빨려 올라온 물들은 이 토양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데 네. 토양으로 퍼져나간 물들은 심겨진 이 식물들에게 물을 공급해주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40리터의 넉넉한 토양 공간과 12리터의 저수조는 재배할 작물에 따라 심지 배치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심지 배치로 서라운딩 워터링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능성 텃밭 상자는 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특허를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기술 이전을 받아서 네. 저희 독자적인 디자인을 해서 지금 만들어져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기능성 텃밭 상자는 단품으로 하나의 미니 정원을 만들 수도 있지만 여러 개로 다양한 배치를 통해 대규모 옥상 텃밭은 물론 거리 화단 등 공익적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탁월한 우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닿는 곳 어디나 자연의 향기를 느끼게 만들겠다는 지피가든의 기업 정신이 있기에 각박한 회색 도시가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KIB 한국 인테리어 방송의 리포터 김나영이었습니다.